져서 아쉽고요. 하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당연히 져서 아쉽고 저희가 아직 고쳐야 될게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걸 연분 삼아서 다음 경기 잘할것 같습니다.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롱런을 하려면 약간 더 멀리 바라봐야 되잖아요. 선수들의 목표, 개인적인 목표나 이런 것들을 다 해봐도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주고 그냥 되게 좋은 경험하고 오늘 이 패배를 어떻게 이제 잘 대체 분석하느냐에 따라 되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리그를 치르는데 좋은 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좀 쌓이는 느낌의 패배라고 느꼈어요. 오늘 사실 부조 선수가 항상 첫 번째 세트가 약간 조금 이제 게임에 집중을 나름 하긴 하는데 이제 몰입력이 살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. 오늘은 1세트도 2세트도 굉장히 그 평범하게 잘 해준 것 같습니다. 평범. 그게 잘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그 부분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자면, 그러니까 1세트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좀 이길 수 있는 분기점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 이길 수 있는 분기점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작업을 쳤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고, 그게 이제 출발선에 섰다는 거, 그런 뜻입니다. 예를 들면은, 그냥 가장 첫 단추 할게요. 그 다음 뭐지 많은데 뭐, 이제 저희가 이제 초반 셋업, 빌드업과 셋업 과정을 많이 이겨서 이제 근거가 점점 잘 보이고 있었고, 자르반이 이제 집 갔다가 이제 레리 그 타이밍에 좀붕 뜨는 구간이 있었어요. 초반 한몇 분이었을까요? 어제도 5분과 10분 사이였겠죠. 근데 자르반이 이제 칼날불이랑 레드랑, 이제 골렘 그 아렛의 정글로 뛰는 시점인데 이제 딱그 타이밍이 레리 붕 떠요. 그때 이제 동선상 그리고 그게 사실 오픈맵 정도로 다 인지가 돼 있었고요. 그래서 거기서 루나미의 라인전 컨디션과 그 해놓은 거에서 원래 죽는 값이 안 나와요. 근데 캐니언이 이제 너무 그 스킬의 디테일이 매서워서 나미가 이게 일단은 W 밟히는 걸안 밟히고 끌려간 다음에 전멸을 써야 할지 아니 뭐 그냥 일단 전멸로 포지셔닝부터 해야 될지 막 그런 게 헷갈릴 정도로 이제 캐니언이 되게 잘 뛰었어요. 근데 사실 그게 원래 안 당해주는 거고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안 당해주는 게또 이제 정배고 거기서 레리 사실 할 일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레리 갱을 치거나 카정을 들어와야 돼요. 근데 그게 이제 미드랑 바텀 컨디션상 카정을 들어올 수도 없고 갱을 올 수도 없어서 딱그 타이밍만 흘리고 자르반이 이제 그 3개 쪽에 라인업이 되면 레리 썩는 구간이에요. 그때부터.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서 자르반이 세계 쪽에 도착하고 바텀이 임지한 상태로 이제 점거주면 게임을 이겼다. 라고 이렇게 말할 만한 분기점이 그 뒤로 한 3, 4분 테이블마다 하나씩 긁혀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젠지처럼 견고하게 해주는 팀들이 없다 보니까 오늘 되게 직접적으로 다 선수들이 느끼면서 리스크 플레이를 해야 할 것과 도박을 해야 할 것과 도박을 안 해야 할것 같은 거를 그 기준 잡기가 오늘 경기로 좀더 선수들한테 도움 될것 같아요. 그쵸? 그러니까 던져놓은 거죠. 그거는 이제 좀 너무 그거죠. 그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. 할 수는 있는데 이미 던져, 그러니까 출발선에 제가 만약에 은간노랑 싸운다면 저는 뭐 칼이라도 들어야죠. 아니면 제가 상대방 장님 만들고 시작해야 이제 출발선에 같이 서는 거죠. 네. 일단 오늘도 이제 1, 2세트 둘다 굉장히 이제 배울 게 너무 많았었고 이제 그냥 배울 게 많았고 이제 팀적으로나 이제 개인적으로나 아쉬운 게좀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더 발전을 할것 같습니다. 일단 이제 경기가 거의 한 10일, 한 11일, 거의 2주 가깝게 없는데요. 경기는 2주 가까이 없어서 조금 느슨해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스크림을 꾸준히 해서 좀그 현역적인 경기 감각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할것 같고요. DRX전은 DRX전
저희가 잘 준비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면 디아이스전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일단 이제 2주 가까이 시간이 이제 뜨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또 스크림을 하면서 이제 또 계속 연습을 할 거고 이제 디아렉스전은 이제 2주 동안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좀 이제 오늘 젠지전 배운 것도 이제 많으니까 이걸 연분 삼아서 2주 동안 스크림을 잘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 잘해서 이겨보겠습니다. 네. 오늘 아쉬운 점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. 많았는데요. 그래도 마음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괜찮은 이유는 저만 이런 기분 들어야지 선수들은 아니죠. 저도 이런 기분, 그러니까 이제 갈피를 잘 잡을 자신이 있었는데 약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밑 빠진 독인데 밑이 안 빠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쌓이는 느낌의 패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. 한번 이 생각이 맞을 수 있게 갈피를 잘 잡아서 성장하는 모습, 성장하는 팀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더 이제 잘 하면서 오늘 이제 패배 이후 좀 이걸 잘 경기를 뜯어보면서 스크림도 이제 2주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또 다음에도 더 좋은 경기력으로 해가지고 팬분들 이제 실망하지 않게 좋은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